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하던 제일동포 장명부는 1983년 산미 슈퍼스타즈와 계약금 4,500만원, 연봉 7,500만원에 계약하며 KBO에 데뷔했다. 당시 강남 60평대 아파트가 5천만원 하던 시절이었으니 상당한 거금이었다. 게다가 당시 산미 사장이 30승을 하면 보너스 1억에 연봉 2배 인상을 약속했는데 그해 장명부는 60경기에 나와 427.1이닝을 소화하며 정말 30승을 기록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사장은 오리발을 내밀며 일부만 지급했고 마음도 몸도 상한 장명부는 다음해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이후 불우한 삶을 산 장명부는 1991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일본으로 추방됐고 2005년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쓸쓸히 삶을 마감했다.